고도리 썰툰. 고도리의 첫사랑 툰. 날짜 정확히 기억해. 8월 4일. 걔랑 아침에 카톡을 주고받다가 몇 시간째 답장이 없는 거야. 마지막에 보낸 게 10시였고 2시 반까지 답장이 없었어. 걔가 병원이라는 것만 알려줬지. 그래서 난 병원으로 그냥 무작정 갔어. 근데 정말로 병실 앞에 있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. 소란스러운 것 같았고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여자애가 엄마를 보면서 엄청 울더라고. 엄마 제발. 우는 건 둘째치고 울부짖음이었어. 정말 병실이 떠나가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지.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면서. 그렇게 밝았던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. 나까지 울컥해졌고. 제발 좀, 제발 좀, 제발. 이라면서 엄청 우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. 나중에 들은 건 어머니가 유방암이셨대. 그날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고.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. 계약하기 일주일 전이었지. 우리는 뭐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졌고 만나면 항상 손도 잡았지. 어느 날은 걔가 말했어. 떠나야 된다고. 아버지가 대구에서 일하시는데 거기로 가야 될것 같다고. 처음에 듣고 뭐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니까 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덤덤하게 아 그래? 그럼 전학 가겠네 라고 말했지. 걔는 전학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. 그리고 걔가 전학 가기 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보내기도 싫어지고 진짜 못 보나? 싶으면서도 영영 못 보진 않겠지 라는 기대감까지 들었어. 걔는 계약 3일 전에 카톡으로 야 나 곧 떠나는데 이대로 보낼 거냐? 라고 오더라. 그리고 금요일날 만났어. 그 다음 주 월요일이 계약이었지. 만나서 치킨을 먹었어. 그리고 걔는 나한테 그동안 고마웠다며 팔찌를 선물해주더라. 근데 그 팔찌에는 걔 이니셜이 새겨있었고 나와 같은 팔찌를 걔도 하고 있었어. 그 팔찌엔 내 이니셜이 새겨있었고 걔는 우리 꼭 다시 보자면 볼 수 있을 거라며 연락 꼭 자주 하자며 말했지. 그렇게 말해주니까 별로 멀리 떠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우울했던 마음이 괜찮아지더라. 그리고 그날 헤어지기 전 걔는 애교 섞인 말투로 으이구 땡땡씨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라고 말하고 내 두뺨을 손으로 만지더니 입에 뽀뽀를 살짝 하고 떼더라. 난 그게 첫 뽀뽀였어. 지금 생각하면 나도 키스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. 항상 스킨십을 걔가 먼저 시도를 했어. 난 그냥 받기만 했지. 진짜 찐따였지 뭐. 그리고 계약날 같은 반이 아니어서 걔 전학 소식은 들을 수도 없었고 계약 다음날 방송실에 갔지만 걔는 역시 없었어. 내가 그날 카톡을 보냈지. 너가 없는 방송실은 조용하다 라고 보냈지. 근데 걔는 답장이 없었어. 몇 시간 후면 오겠지 며칠 후면 오겠지 하는데 오지 않았어. 정말 아직도 드는 생각은 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야. 지금 생각해보면 카톡에 1 이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얘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카톡이 막 생길 때여서 난 그 기능을 몰랐어. 가끔씩 생각나면 걔 싸이월드 들어가보고 페북으로 이름 검색해보지만 걔는 나오지 않았어. 근데 또 신기한 건 걔와 연락이 끊기고 걔 싸이월드에는 글이 딱 하나 업데이트됐더라고. 새로운 적응 힘들다 라는 글이 전학 가고 두 달 뒤에 적혔지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나 또한 댓글을 달았지만 답장은 없었어. 가끔 생각이 나면 너무나도 아련해. 특히 여름이 올 때마다 여름 향기가 나면 정말로 그의 생각이 바로 나더라. 향수란 게 진짜 있긴 있나 보구나 싶고 첫사랑은 항상 유난스럽다고. 별것도 없었지만 그땐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왜 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했는지. 시간이 지날수록 걔가 준 팔찌 이런 것도 없어지더라.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. 난 아직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인데 한 번이라도 연락해주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지.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어. 그때 연락이 와서 만나면 그건 정말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다. 물론 내 바람이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말이야. 정말 걘 참 밝고 잘 웃고 노래도 잘하고 흥이 많았던 아이였지.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을 노래를 함으로써 푸는 거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고맙다, 미안하다, 좋아한다, 이쁘다, 귀엽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해줬는데 걔는 나에게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다. 어디에 있든 간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. 추억은 정말 한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인 것 같다.